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가 선포하며,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함께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시간 함께 우리 그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분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이나 문제, 또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달한달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주제는 칩 잉그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선정했습니다. 각 주에 있는 소제목들, 설교의 주제들도 그 책에 있는 주제들을 참고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순간은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인가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 자신이 별볼일 없이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다, 너는 몇 등급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걸작품이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건 할수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들어오실 때 작은 안내지를 받으셨죠? 안내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심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제목은요, 우울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한 주간 이 우울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과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우울증, 우울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우울증이다, 또 우울감이다라고 말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말이, 문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는 그러한 말을 표현을 하지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뜻하지 않는 순간에 누구나 앓게 될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낸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1년 동안, 작년에 한 해 동안 2주 이상 슬프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감정이 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성인 인구의 11%가 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우울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지요. 통계를 계속 살펴보니까요, 좀 흥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성이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여성이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통계를 보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그 확률이, 퍼센테지가 두 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약 5명 중에 한 명이 이 우울증 증상을 1년 전에 겪었다,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울감, 심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 특히 여성분들은 5명 중에 한 명이 2주 이상 그러한 침체된 감정을 겪거나 또한 우울한 감정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좀 이게 과연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우울감이란 무엇인가 먼저 잠깐 짧게 좀 정의를 내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울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분이나 의욕 또 우리의 생각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이 빠지는 것과 같은 순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우울감이란 뭐냐면요, 침체되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마치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그냥 쭉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쭉 가라앉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게 병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는요, 이러한 감정이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때, 동시에 나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감정이 너무너무 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그럴 때는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날이 밝으시면요, 꼭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우울증은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또 진단을 받으면 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증상을 좀 아는다면요, 마치 감기처럼, 심한 감기를 앓을 때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또 의사와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필요하면 약을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질병을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에 시달리고 이렇게 침체되는 감정을 느낄 때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그렇지만은 또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약을 먹으면서 다 해결된다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것을 살펴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이러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이 안내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 안내지를 보시면요, 뒤편에 시편 77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편 77편,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그 맡은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 굳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삽의 삶에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우울과 같은, 우울증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아삽의 고백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 우리말 성경 버전이 아닌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면요, 아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내 마음이 마치 벌어져 있는 상처와 같다. 이 하나님을 찾으면 이 벌어져 있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괜찮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쓰리고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지요. 친구들은 이 아삽에게 위로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래, 힘을 내자. 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울이라는 감정에 빠져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솜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음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라앉아서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또 계속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느껴져 갑니다. 이어서 계속 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삽이 또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그냥 계속 고개만 저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이런 수면장애를 호소를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계속해서 잠을 자거나 둘 중에 하나, 우울증에 시달리면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만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옛날 일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추스릴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아삽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이는 모습을 이 아삽의 이 시편 77편에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성소에서 찬양대로 봉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고, 또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서 문학에 아삽이 쓴 시편이 이제 수록될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삽도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때마다 이제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삶에서 뭔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요,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곤 했어요. 혹시 그 주변에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었다가 회복된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런 것도 같이 듣고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주변의 분들의 이제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울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대다수의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울해서 내가 힘들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느꼈어요. 이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 우울증에 빠져 있다, 뭔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냥 이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초 올라가 어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연관시켜서, 믿음의 문제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 마치 믿는 것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서,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가라앉고 침체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아삽, 그러다 그의 삶 가운데도 우울이라는 감정이 부지부식간에 불현듯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울의 순간, 이 우울의 감정에 빠져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순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7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아멘.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요, 바로 이 1절에서 드러납니다. 2절 이하에서 나오는 아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들은요, 우울해서 이 우울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우울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로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이 빠져드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울에 빠져드는 순간에요, 우리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의욕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울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우울의 감정에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삽처럼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삽의 이야기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러한 흔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단편적으로 보는 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고 싶다, 나를 그냥 하나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요나서를 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멸망하기 마땅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울함에 빠져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우울을 시달렸던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서 마음 가운데 우울함에 빠져들었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두 손을 치켜들면서 그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말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에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사비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쏟아내는데요. 그렇다고 아사비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가, 달라졌는가? 이어지는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7절부터 8절, 9절까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계속해서 이 아삽은요,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도무지 그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삽의 모습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뱉는 그 순간에 갑자기 불현듯 아삽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아삽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쏟아져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삽이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제는 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결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지만 아삽이 결단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우울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울증을 많이 진단한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이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들은 사용하는 말이 굉장히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요, 나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나, 자꾸 모든 것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시제는 과거를 이야기 많이 한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내가 과거에, 내가 그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걸 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요? 내가 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내가 왜 그 사람과 헤어졌을까요? 내가 왜 그때 사업을 했을까요? 자꾸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심리학에서는 우울반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내면서 그 감정을 확대 재생산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오히려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삽이 했던 결단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삽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이 있었는데 아삽이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우울했던 그 경험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끌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감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정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요,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생각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우울한 생각이 계속해서 빠져들면요, 결국에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우울한 순간을 떨쳐버리고 이 아삽과 같은 결단을 내지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억울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닌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집중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과거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내가 이제 그 일을 집중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의 순간에 있을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결단이 필요한다고 해서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변에 있는 우울한 사람에게 거봐, 네가 결단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울의 순간에 빠져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었던 기적들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아삽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 나의 백성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구해내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에도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과 우울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앓는 분들, 정말 병증으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내가 과연 이 우울의 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회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